올리지우 시술은 첫 번째로 먼저 전체적으로 열을 올려주는 벌크 히팅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시술이 진행되는 두 번째 시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벌크 히팅부터 들어가 볼게요. 8구역으로 나눠서 총 4번 시술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좀 따끔하면서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올리지우를 받을 때 너무 뜨거우면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시술하는 사람이 강도를 맞게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시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시술 들어갈 거예요. 고주파 열이 더해지면서 처음보다 점점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고요. 원래 올리지우는 600샷 기준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오늘 300샷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 100샷 하고 왼쪽 얼굴 100샷 한 다음에 나머지를 100샷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87샷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100샷 들어갔거든요.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100샷 했고 이제 왼쪽 들어갈게요. 이렇게 왼쪽도 총 8구역으로 나눠서 총 4번 시술 들어갈게요. 4번 다 했고요. 4.0도 내려서 이제 좋아질 것 같죠? 이제 다음 이마 접어볼게요. 50샷 남았어요. 250샷 했고 50샷이 남았어요. 저는 이중턱하고 턱선 위주로 조금씩 더 해줄게요. 지금 XLV 레이저 하기 전에 헬리오스 토닝 레이저하고 제네시스 레이저 이렇게 두 가지 듀얼 토닝 레이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듀얼 토닝 레이저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따로 오늘은 찍지 않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듀얼 토닝 셀프 시술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를 도포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XLV 혈관 레이저 시술을 해줄 거예요. 잘 보면은 아까 이렇게 저도 굵고 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 깊은 곳에 좀 혈관들이 보여가지고 이런 혈관들을 좀 잡아주려고 오늘 시술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핸드피스는 XLV 레이저의 쿨뷰 핸드피스고요. 이 쿨뷰 핸드피스 중에 저는 1064 나노미트 모드로 혈관을 좀 치료해 줄 건데요. 혈관이 보이는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에도 효과가 좋고요. 얼룩덜룩해 보이는 뭔가 톤이 고르지 않아서 깊은 혈관들 보이는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핸드피스를 가져다 대면 정말 차가운 느낌이 바로 쿨링이 되기 때문에 피부 화상 위험도 적고 그리고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시술 해볼게요. 오늘 저는 마취를 바르지 않고 시술을 하는데요. 마취를 바르고 하셔도 좀 혈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따끔따끔 뜨끈뜨끈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시술 들어갔고 왼쪽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홍조모드 시술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SFV 시술은 정말 할수록 피부가 많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토닝 레이저를 열심히 해도 뭔가 피부톤이 밝아지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SFV 레이저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우영전장입니다. 오늘은 팔자 주름 부위에 레니스나를 시술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아래쪽으로 턱선 여기 심부볼 마리오넷 주름 라인으로 했었던 레니스나 시술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지금 잠깐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거라서 따로 마취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캐뉼라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 주사를 살짝 하고 한번 시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팔자 주름 부위 웃을 때 저는 항상 오른쪽이 더 꺼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양을 해서 넣을 거고요. 이제 소독하고 바로 리도카인 주사 마취하고 레니스나 넣어볼게요. 마취 주사 레니스나를 오른쪽 팔자주름에는 2cc 그리고 왼쪽에는 1cc 이렇게 넣어줄게요. 먼저 펑처를 하고 레니스나 넣어줄게요.
있으나 총 3cc 줄여서 먼저 오른쪽 넣어볼게요. 1cc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1cc, 오른쪽에 1cc. 이거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요. 왼쪽 1cc 들어갈게요. 왼쪽 도구 1cc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레니스나 오늘 팔자 주름 시술 총 3cc 시술을 마쳤습니다. 레니스나 시술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총 3번 시술 받으면 제일 좋기 때문에 다음에 한 달 뒤에도 이어서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필러가 무서우신데 볼륨 꺼진 데가 신경 쓰이시면은 레니스나 시술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등에 주베룩 볼륨 주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등에 너무 볼륨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뼈가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손등에 많이 살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많이 좀 이제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베룩 볼륨으로 한번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러 시술은 손등에 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주베룩 볼륨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손등에 한번 제가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손등에 제가 주사할 여기 주베룩 볼륨들이 준비되었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빼서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손에 소독을 하고 캐뉼라로 이렇게 시술이 들어갈 거라서 캐뉼라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마취를 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캐뉼라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주베룩 볼륨이에요. 이렇게 캐눈에 들어간 거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1cc를 다 넣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약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제 다음 옆자리로 해서 또 1cc 넣어볼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제 진료 전에 빨리 하려고 손에 마취 크림 안 바르고 하는 건데도 솔직히 별로 안 아파요. 마취크림 바르고 하시면 진짜 편하게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2cc 들어갔고요. 다음 3cc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cc 들어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4cc. 한 병이 저희 9cc이기 때문에 남은 0.5를 여기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곳에다가 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손등 주베로 볼륨 반병 4.5cc 시술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시술 직후에도 아까 캐뉼라가 이렇게 들어갔던 이 바늘 자국 외에는 크게 막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 없고요. 뭐 시술을 해도 손 움직임에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저처럼 손 많이 쓰시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주베로 볼륨 손등도 얼굴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 달 간격으로 3번 시술해 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손등에 너무 살이 없어서 볼륨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부위별 필러 제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필러 제품 중에서 입술에 정말 좋은 필러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제품이 바로 레스틀랭 키스 제품이었는데요. 이 레스틀랭 키스 제품으로 제 입술에 셀프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는 병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 먼저 하고 왔고요. 바로 주사 시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 개봉하고요. 짜자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이 바탕에 레스틀랭 키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윗입술이 이렇게 이쪽 중앙 부위에서 살짝 우측 부분이 조금 볼륨이 더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에 입술 필러를 기본 레스틀랭 필러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라서 많이는 안 할 거고 좀 리터치 느낌으로 부분적으로 빠진 부위랑 입꼬리 살짝 그리고 아래 입술 볼륨 조금 주는 느낌으로 시술을 할 거예요. 저는 입술에 주로 30게이지 짧은 바늘 메조니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바늘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피부 두께나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른 바늘을 이용할 때도 있고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얇은 캐뉼라를 이용해서 입술에 살짝 볼륨만 살려주는 그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30게이지 메조 니들을 이용해서 입술 레스틀랭 키스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 입술 주입감이 훨씬 기존 입술 필러에 비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볼륨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랫입술로 0.2, 0.2에서 0.4cc에서 0. 지금 보면은 보이시나요? 0.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0.4 들어갔고 이제 나머지 위에 입술 해볼게요. 확실히 아까 하기 전보다 아랫입술 볼륨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겼죠? 윗입술 디자인 좀 해볼게요. 네, 여기 아래쪽도 살짝 이렇게
지금 윗입술로 총 0.3cc 들어가서 0.3 남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입술 산이 왼쪽이 오른쪽이 조금 더 덜 올라가서 오른쪽에 살짝만 더 해줄게요. 지금 이제 시술 직후라서 좀 붓긴 했는데요. 원래는 1cc 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cc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부은 상태고 지금보다는 3일까지는 조금 더 부을 수 있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1, 2주 지나면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이번 달에 런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에그리프팅 셀프 시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얼굴에 전체 리쥬란 힐러 물광 주사를 얼굴에 7cc, 목에 2cc를 해가지고 지금 좀 엠보도 보이고 이렇게 볼록볼록 많이 좀 부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기계가 이제 코레지 기계인데요. 원래 기존에 저희 코레지 기계가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기계고요. 여기 이제 코레지 에그 리프팅 기계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 받았던 리프팅 중에서 가장 안 아프고 느낌도 정말 좋고 또 효과는 되게 괜찮은 편이어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받으면 정말 좋은 시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큐 방식으로 피부를 음압을 걸어서 잡아당기는 그런 시술이긴 한데 정말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도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리프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쥬란 힐러 물광 주사 시술을 한지 지금 만 이틀이 채 안 됐는데요. 그래도 코레지 시술의 경우에는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튠페이스 같은 시술은 이런 물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피부에 주사하고서는 최소 일주일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레지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시술 해볼게요. 특히 이렇게 팔자하고 흉부볼 라인을 잡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반대쪽도 시술할게요. 자, 이렇게 에그리프팅 시술을 했는데 정말 얼굴에 티가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받기에도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런 리쥬란 힐러 물광 시술 후에도 좀 더 이런 주사 시술의 효과를 빠르게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너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레지 에그 리프팅하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리프팅하고 병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아프지 않은 리프팅이어서 아픈 거를 정말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코레지 에그 리프팅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셀프 시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상 닥터 오드리였습니다. 안녕.